오늘은 약속이 있는 날이다. 약속이 있는 전날 밤 밤새 눈이 오더니 이렇게 하얀 눈이 쌓였다. 나는 평상시에도 뚜벅뚜벅 잘 걸어 다니지만 이날은 정말 기분이 좋았다. 그리고 이렇게 뒤로 걸어가고 있으면 나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게 너무 귀여웠다. 무사히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오래 심었던 고구마 중 작은 것들을 선별하려고 자리에 앉았다. 이 정도만 봐야겠다. 신문지 칵을 잡고 멀리 떠나간 고구마도 주워오고 선별을 시작했다. 다 썩은 고구마를 포대에 담고 신문지는 흙이 있으니 잘 접어서 버린다.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버스를 탔다. 사실 오늘은 우리 가게 보험을 재가입하는 날이다. 매년 이때가 되면 보험을 재가입하는데 이날이 그날이었다. 기다리던 중 암환자 보험이 있길래 한번 봤다. 끝났다. 각종 빵들과 돼지가 와 있었다. 형 잘 먹을게요. 형 이번에잖아. 빡쳤네. 진짜.
한식 아니고 초콜릿 맛? 고전 스타일. 영병이 좋은데 안 먹을 수가 없지. 브라더랑 먹는 아침밥. 밥을 먹었으니 간식도 잊지 않고 챙겨 먹는다. 밥을 먹고 형은 시험 준비를 바로 하러 간다 해서 사진을 남겼다. 네? 가셔. 그런 거 같아. 바이바이. 에이. 형의 친구인 유튜버 고니는 못 말려. 형이 뭐예요? 아 진짜요? 콘타클로스 선물을 줬다. 집에 찍을 때 보니까 빛 조명만 쓰길래. 네 맞아요 맞아요. 어쨌거나 지금 마이크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조명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을 테니까. 뭐예요 이거? 이거 어 양말 잘 신을게요. 와 조명 잘 써봐. 근데 이거에 어떻게 고정하는 거 있을 거예요. 있겠지 뭐. 네. 그 셀카 보면은. 그런 거. 네, 알겠습니다. 고시 많이 했다 진짜. 와. 너무 큰 선물 고마워요 형. 너무 많이 사준 거 아니에요? 아, 그건 아니고.